첨단 로봇 개발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제인데요. 정부가 선제적인 규제 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한 국내 업체의 자율주행 로봇. 계단 등 장애물을 만나도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이동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대의 로봇으로 실내외 다양한 배달, 다양한 순찰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아직 상용화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돼 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이동 시 주변 영상을 찍을 수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뭐 보관했다 설치하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현재 로봇은 음식 배달을 비롯해 물류와 경비, 원격 점검, 음식 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녀대의 로봇으로 최신 풀필먼트 센터를 운영 중인 쿠팡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로봇 시장은 현재 282억 달러에서 2030년 831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규제라는 족쇄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로봇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정부는 첨단 로봇에 대한 선제적 규제 혁신으로 로봇 산업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모빌리티와 안전, 협업 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51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중 39개를 내년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도 통행과 공원 출입을 허용하고 택배 등 운송수단에 로봇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안전과 협업 보조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수요, 규제 개선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관련 정부와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이루어서 관련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2023년 거리와 공원 등지에서 로봇과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시 구상을 실현하려면 불필요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